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자 전속 요리사가 푸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뒤에 칼을 꽂았다라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사설 용병 회사의 수장이기도 한 그는 사설 용병들을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시켰습니다. 이른바 내란이 발생한 건데 푸틴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푸틴 최측근의 반란은 36시간 만에 종결됐지만 푸틴의 진압이 아니라 합의 후에 원활한 합의 후에 퇴각이어서 뒷맛이 푸틴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란. 동아일보 1면에서도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 톱 헤드라인입니다. 함께 보시죠. 반란. 푸틴의 요리사가 23년 권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내주고 있는 프리고진이 바로 내란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2011년 11월 모스크바 한 식당에서 크렘린궁 연회 음식을 담당하던 프리고진이 대통령의 푸틴 당시 대통령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입니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도 전쟁 중에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용병 군단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병력을 돌려서 모스크바로 진군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코앞에서 진군을 멈췄습니다. 그 까닭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책임.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출정식을 방불케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총선 10달 앞두고 돌아왔습니다.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용. 한겨레신문 2면 기사입니다. 식비, 주거비보다 많은 사교육비, 고소득 가구 월 114만 원. 고소득, 저소득 할 거 없이 사교육비가 식비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무서워서 애 더 못 낳겠다라고 하는 젊은 층도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부가 칼을 뽑아든 이유가 있었군요. 네 번째 키워드는 공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2면입니다. 수도권 100mm, 영원한 150mm. 서울도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장마 1차 공습.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1차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호우 대처 위기 경보가 주의로 상향됐다라는 뉴스 속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7곳 277개 탐방로는 현재 출입 통제된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한신대의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에서 돌아온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푸틴의 최측근이자 전속 요리사였던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리사가 정치적으로 푸틴의 등에 칼을 꼽았다. 이런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요리사의 반란, 스트롱맨 휘청. 영상으로 그간의 일들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Они нанесли удары, ракетные удары по нашим тыловым лагерям. Погиб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ших бойцов.
от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Это удар в спину нашей стране и нашему народу. 방금 보셨다시피 푸틴의 최측근 요리사였던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의 수장입니다. 함께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군, 바그너 그룹의 용병군이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상황에서 이번 내란이 발생한 겁니다. 36시간의 반란일지 함께 보시죠. 러시아의 용병 수장 프리고진은 왜 군을 돌려서 모스크바로 진격했을까? 36시간의 반란 일지를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남부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로스토프주를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24일 오전 10시 푸틴이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TV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용병 군단은 러시아의 보로네시로 진군을 합니다. 모스크바 200km 직전까지 바그너 그룹의 군이 진격을 합니다.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8시쯤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을 하고요. 프리고진과 협상을 발표하고 바그너 그룹의 이 반란군은 모스크바 코앞에서 군사를 돌리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 출신입니다. 어떻게 그런 요리사가 용병 그룹의 수장까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했다. 핫도그 장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91년, 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인연이 시작됩니다. 러시아 정부 및 군과 케이터링 사업을 계약하면서 푸틴에게 발탁이 된 프리고진. 요리 사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2014년 이때가 아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일 겁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바그너 그룹을 창설합니다. 푸틴의 최측근이 사실상의 바그너 그룹의 용병 그룹 사장이 되는 거죠. 수장이 되는 거죠. 중동,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등 각종 분쟁에 개입하면서 굉장히 잔혹한 일을 많이 벌였던, 그래서 미국이 이 바그너 그룹을 제재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김수경 교수님, 굉장히 급박스러운 상황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스크바 코앞까지 이 반란군이 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스크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도 뚫지 못했던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뚫지 못한 곳이 모스크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800km를 진격했고 모스크바의 200km 앞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스크바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가지고 철수하기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장면들이고 좀 찝찝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러시아의 그 용맹을 떨치던 정규군은 일개 용병 회사가 모스크바 심장까지 겨누는 동안 뭐 속수무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저항 없이 무혈 입성을 했다고 해요. 뭐 같이 싸웠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러시아군이 그렇게 이 용병 그룹을 쳐내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분명히 푸틴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TV 연설까지 했잖아요.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러면서. 그때부터도 러시아군이 별다른 저항을 못했어요. 모스크바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지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용병 그룹이 워낙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 저항 없이 이렇게 200km 앞까지 진격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 용병 그룹은 정규군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국가의 이름을 달고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입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쟁 범죄 책임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겠군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이 바그너 그룹을.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정규군, 이제 국방장관, 그 쇼이구 장관이 이끄는 정규군과 굉장히 그동안 대립해 왔었어요. 서로 막 공격하고. 그런데 푸틴이 딱히 거기서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았고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국방부에서 이 비정규군도 다 국방부랑 계약해라라고 했을 때 이 푸틴이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굉장히 바그너 소속의 이 용병 군단들이 모스크바까지 내란 진격을 했는데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또 요리사였고 왜 푸틴에게 등을 돌린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푸틴이 딱히 바그너 그룹에게 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동안 탄약 같은 것들도 제대로 보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프리고진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만 해먹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등에 칼을 꽂자라고 해서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진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고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갈 생각으로 진격을 했었던군요. 마치 뭐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서 수도로 향하면서 나라가 이제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그것과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바로 그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가혹한 대응이 기다릴 것이다라고 아주 엄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벨라루스 대통령이 개입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아마 그래서 이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협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푸틴이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을 한 셈이군요. 뭐 짜르라고까지 현대판 짜르라고까지 얘기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무시무시한 독재자인데 이렇게 반란 그룹에게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내줬다라는 거는 푸틴의 어떤 이미지나 그의 영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 비록 군이 회군하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푸틴의 어떤 영향력과 그 영도력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관측도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 푸틴 파멸의 맥베스 순간 맞았다. 그리고 또 이 회군을 해서 돌아갈 때 러시아 시민들이 막 환영도 하고 그 프리고진에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시민들도 이제 전쟁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이 반란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시민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장면. 협상 이후에 프리고진이 군사를 빼는 철수하는 장면에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Конечно, волнительно. Нужно слушать. Надо подчиниться, сдаться и все. 김수영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결말이 좀 이상해요. 짜르를 향 상대로 그 반기를 들은 용병 그룹 모스크바 앞까지 왔지만 푸틴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되고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군을 돌렸다? 그리고 벨라루스로 갔다? 그 이면에 무슨 합의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지 이렇게 순조롭게 협상이 됐을 리 없거든요. 푸틴이 다 내준 거잖아요. 다 안방까지 내줬는데 처벌 없이 그냥 군을 빼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자기의 등에 칼을 꽂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다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됐는데 그냥 우리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렇게 합의가 됐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고 아마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프리고진이 아주 오랫동안 푸틴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푸틴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걸 살려두냐? 푸틴의 기자회견에서는 거의 뭐 살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결기도 보였었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는데 과연 그냥 둘 것인가 혹은 쥐도새도 모르게 또 암살을 당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군요. 푸틴 같은 강력한 독재자가 이렇게 모양 빠지는 일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일을 당하고도 그냥 프리고진을 순순히 내어줄까? 그냥 살게 내버려 둘까? 그렇다면 뭔가 이면 합의가 있겠지. 뭔가 프리고진이 절대 죽을 수 없는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한때 우리 정치권에서 또 유행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합의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제가 뭐 국제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분명히 건드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순조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지 이면에는 굉장히 서로 아픈 부분들을 갖고 있지 예. 않겠냐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매우 전기가 이상합니다. 원만한 합의라는 대목이 제일 이상합니다. 히틀러도 못 뚫은 모스크바. 그걸 이 한낱 굉장히 좀 악명을 떨치는 용병 그룹이긴 하지만 일개 용병 그룹이 뚫은 겁니다. 함께 보시죠. 코앞까지 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 역사는 나폴레옹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 당시 프랑스 황제가 1812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원정을 떠나잖아요. 69만 원정군이 4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실패 이후에 실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만 안 떠났어도 그 이후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을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모스크바가 철통 같았다. 아돌프 히틀러 얼마나 악명 높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41년, 45년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패배, 나치의 종말을 가져왔던 이 모스크바 진격, 모스크바 진격하면 후회한다 이런 말이 저기서 나왔죠. 그런데 프리고진은 200km 앞까지 간 겁니다. 프리고진, 로스토프나도누 군 사령부를 접수할 때 총알 한 발 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군이 나폴레옹 때나 히틀러 때만 때만 하지 못하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네. 여당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개 용역회사에게 당한 거 그런 셈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뭐 나폴레옹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세계사에 조금 일대 그 변혁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정세가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의 소련 해체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의 러시아의 위상이 그 위상에 문제가 좀 생기고 그게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 36시간 동안 세계를 흔들만한 이 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후에 있을 이 사태의 결과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면밀하게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프리고진의 용병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예. 200km 앞두고 회군을 했어요. 근데 그 800km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그 안에서 러시아 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그 정밀하게 준비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가는 곳을 다 그 방어하기 위해서 예. 철통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래 한 2년 이상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푸틴의 지도력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반 시민들에도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한테 프리고진한테 막 하이파이브 막 하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야, 이거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는 이거는 푸틴이 반역이고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생중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까지 800km를 전진하는 동안에 러시아 정규군에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는 건 예. 군 내부에서도 푸틴이 완전히 군 내부도 동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분위기가 푸틴의 러시아의 네. 집권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개연성을 이 상황에서 내포하고 있고 이후에 있을 변화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질문인데 이제 우리 정보당국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 상태를 분석해야 되고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럼요. 라인을 분명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주도 면밀하게 이 사태를 분석하고 있을 텐데 저도 몇몇 오늘 아침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 순간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야, 말 돌려, 말이 아니구나, 탱크 돌려 라고 결정을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어떤 불화설인데 세상 어떤 사람이 라이벌과의 불화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탱크를 돌립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무언가 내면적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좀 봐야 됩니다만 지금 어떤 이 전쟁의 어떤 전시 상황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어떤 전세 판단 내지 방금 말씀하셨던 야, 푸틴이 저 예전만 못하네 내가 한 계속 옆에서 지켜봤잖아 유리스 때부터 아 여기 끝이다 뭐 이런 판단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고 예. 뉴스가 더 이제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탱크 돌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서 김수경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프리고진이 푸틴의 요리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푸틴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쌍대에서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프리고진이 기업을 일으키고 바그너 그룹을 창설할 때까지 있었던 뒷배경 그로부터 이 생겼던 여러 가지 이익들을 푸틴이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프리고진도 푸틴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방장관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저거를 돌려서 그러면은 나의 그동안의 주군이었던 푸틴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느냐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번쩍번쩍하면서 홍길동처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전선에서의 전황이 사실은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더 우위의 상황으로 예. 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프리고진이 아 지금 내가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고 전행도 전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한박자 빠르게 반란을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리고진의 회군 반란의 이 움직임을 서방 정보국에서는 확인하고 있었지만 미리 한 이틀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푸틴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면은 푸틴이 지금 예. 그동안의 스트롱맨이라고 했던 푸틴이 러시아를 지금 완전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리더십의 위상이 예. 점점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갈 수 있다. 동아일보가 오늘 잘 썼군요. 3면에 미국은 반란 이틀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푸틴은 정작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당했다. 미국은 당연히 안 알려주죠.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이상한 장면은 러시아 대변인의 이 발표에 있습니다. 협상 이후 러시아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Что будет лично с Пригожиным?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о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Сам он уйдет в Беларусь. Остальных бойцов их никто не будет преследовать. This is undoubtedly the most severe challenge to Vladimir Putin in 24 years of being president. 가장 이상한 장면은 프리고진도 바그너 그룹의 어떤 용병도 러시아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면죄부 괄호 열고 백기 투항 괄호 닫고를 준 장면입니다. 많은 이 러시아 전문가들은 2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독재를 하고 있는 푸틴도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된 것 아니냐 내지는 러시아 엘리트층이 더 이상 푸틴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러시아 엘리트층 전체의 어떤 반기 조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재수회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매우 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지금이 뭐 절호의 기회인 것 같고 이 동북아 상황을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되는데 푸틴이 굉장히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네. 되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네. 길어봐야 한 보름 정도 가지 않을까. 러시아의 승리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쟁으로 성격 규정을 하지 않고 특별 작전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정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러시아 정규군을 통해 가지고 정규군이 이제 희생당하는 이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용병 기업과 말하자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전쟁을 대신 수행하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전쟁 빨리 끝난다. 그다음에 무기 충분히 공급하겠다. 당신들의 기업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시작한 전쟁이 이미 1년이 넘어가죠. 희생자가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 무기 공급도 제대로 안 되죠. 그다음에 보상하기로 한 이익도 아마 충분히 보상을 못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제 느껴지고 다만 이 문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권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철권 통치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든 서방이든 예. 러시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가장 불안하게 여길 겁니다. 그것이 푸틴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여러 나라들이 주말에 굉장히 빠르게 또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을 했는데 아마 러시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방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을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또 그의 용병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러 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날개를 푸틴은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이번 반란으로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точно потрібне лідерство. Сьогодні світ побачив, що господарі Росії нічого не контролюють.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Просто повний хаос, повна відсутність якоїсь передбачуваності. А что будете делать вы? Да чем дольше ваши войска будут на украинской земле, тем больше развала потом принесут они в Россию. Чем дольше будет это человек в Кремле, тем больше будет катастроф. 자, 국방부에도 있었던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좀 강경한 메시지를 사실은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네.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푸틴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상대가 아니다.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푸틴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럴 텐데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 프리고진은 틀려요. 예.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인데 프리고진은 러시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러시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제적으로는 좀 딸려도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23년 넘게 장기 집권하니까 안으로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용병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병이 어떤 용병인가? 푸틴의 용병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프리고진의 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힘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푸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용병 회사 이름이 바그너예요. 바그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리하르트 바그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리하르트 바그너는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반유태주의 작곡가였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름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공산국가에서 그 사용한 용병 회사가 그 히틀러, 극우 파시스트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작곡가 이름을 땄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 레닌의 이론에 의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이론적으로 그걸 못하게 전쟁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북침설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남침했다라고 하는 게 레닌의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정리해보면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수행을 정규군이 한 것도 아니고 용병이 했어요. 그런데 그 용병의 이름이 바그너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순을 그 자체로 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젤렌스키의 예언대로 푸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굉장히 긴박했던 36시간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반란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이해 못지않은 핫한 소식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미국 조지 워싱턴 대 1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마중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귀국 일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로 리더십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 현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심상치 않은 메시지도 나온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 이야, 지금 저거 의미심장한 발언 나온 것 같은데. 정법전. 네네. 못다한 책임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못다한 책임은 없죠. 없죠. 없어요. 대표했고 대통령 경선에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졌고 미국 떠났고 못다한 책임이 있다면 그때 경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 공세를 이낙연 후보가 집요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게 못다했나 싶기도 하고 못다한 책임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는 전 후보의 입장에서는 못다한 책임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후보가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시간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딱 잘라버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라고 말을 쓴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못다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그 상황이 내가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 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 붓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이낙연 그 전 대표 점잖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번 돌려가지고 못다 핀 그 책임을 갖다가 못다한 책임을 앞으로 다하겠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최적임자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정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도 들어보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못다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때 저도 이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대선 경선 때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 서울 수도권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산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선출되는데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강하게 당 지도부, 송영길 지도부에 문제 제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 전재수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광재 후보 등등이 드롭을 하면서 그 후보들이 중도 하찬 후보들이 받은 표를 계산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낙연 당시 후보가 고마합시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패배를 선언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면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못다한 책임?
그때 뭔가 본인이 대장동 의혹을 더 집요하게 파헤쳐서 그때 제가 경선에서 이겼어야 결선만 갔더라도 결선에 그러니까 경선에서 하여튼 그랬어야 이 사달이 나지 않았을 텐데로 읽힐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이낙연 대표 측이 그닥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캠프에서는 막 난리 났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냥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어쨌든 그 결과 대선에서는 패배했고 민주당이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 오르면서 매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게 거의 이제 대선 출정식 같은 이제 모양새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론을 이야기했고 주로 내용은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각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장 당 흔들기냐 이재명 흔들기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겠느냐를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혁신위가 여러 가지 혁신들을 잘 해가고 이재명 대표와는 선을 긋고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으면 사실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많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혁신위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대체설이죠. 뭐 이낙연 비대위원장 설 등등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혁신위가 출범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현재는 돌아온 상황인데 이재명 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짧은 입장을 냈어요. 백지장도 맞들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맞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제가 취재하기론 당내에 꽤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만 들어와라 라고 기다리던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 위주로 아마 그 공항에도 꽤 나갔더라고요. 뭐 윤영찬 의원이나 그렇죠. 뭐 이낙연 개들이 몇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의 상황은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예. 총선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이낙연 대표가 한때는 치열한 경선을 치렀지만 지금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당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함께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보완하는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당장 아마 당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또는 개파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낙연 대표가 움직인다든지 또 귀국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서로 상황이다라는 건데 과연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백지장을 맞둘 수 있는 사이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이 정치 전문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선 때 이렇게까지 토론했었죠?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길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수사 활발히 시작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캠프, 이낙연 당시 후보로부터 이 대장동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짐이 되는 비리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었는데 박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가 지금 그동안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전까지는 일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대장동 수사에 대한 그다음에 최근에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으로 인한 예. 도덕성 문제, 전당대 돈봉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그 유지하면서 막 무언가 방탄이라는 명분으로 대외 싸움에 굉장히 치중했던 일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통해서 프리고진입니까? 프리고진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옛날에 전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그렇게 험악하게 붙었던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금까지 취재된 걸로 보면은 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뭐 쓴소리나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상가하고 외교 이 저기 외부 강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 인사이드 인파이팅보다는 사실은 아웃복싱하면서 쭉 분위기를 만들어 갈 텐데 굉장히 이렇다, 정치적인 어떤 압박은 되고 그렇죠. 이렇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는 언급을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1기까지의 특징과는 또 다른 내부적으로 분열도 생기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도덕성의 위기에 계속 몰리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새로운 또 지향점들을 어떻게 잡을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민주당이 굉장한 변화의 2기 체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기자들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 발언을 동시에 물어서 동시에 아마 분석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갈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다를 테고 서로 다른 민주당인 좀 목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 내부적으로도 수박을 비난한 누군가와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만들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비난한 또 누군가와 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거다 저는 예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한 여당의 논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황교안 대변인, 부대변인, 이재명 대체제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못다한 책임 얘기하기 전 문정권 민주당 잘못에 반성부터 쓰라라는 비판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퀴어 축제 대체에 이어서 경찰의 대구시 시청 압수수색에 이어서 대치 상황과 충돌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뭐 충돌의 역사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의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대구시 유튜브를 문제 삼습니다. 대구시 유튜브가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요. 그러자 지난 23일 경찰은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홍 시장은 퀴어 축제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부딪힌 것의 뒤끝이다, 보복이다라며 반발을 했죠. 홍 시장, 대구경찰청장이 막 나간다. 무자비한 보복수사, 경찰 아닌 깡패다. 민중의 지팡이. 야, 이거 수장 잘못만다면 민중의 몽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대구경찰, 영장 발부 관여한 검찰 법원도 보복수사 공범이야. 퀴어 축제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지만 글쎄요,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충돌이 극하게 이루어졌던 대목은 퀴어 축제 당일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시죠. 가든 말든 도로에는 안 돼. 아니 무슨 도로를 증거를 해. 그분의 판결문도 도로 증거하라는 판결문 없어. 그건 불법이야.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둬. 행사 구간 이것도 도로 말고 인도로 도로. 야 말이야. 버스 막을 권한 없어 경찰이. 경찰도 필요성이 좀 있으니까.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으로 인도에 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법전, 법률적으로 네.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 겹겹이 쌓이는 모양새인데 일단 대구경찰청은 퀴어 축제 갈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네. 대구시의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공보실장 겸임하고 계신데 압수수색 당일 기자들에게 이번 사안이 퀴어 축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은 또 경찰을 향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퀴어 축제하고는 그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압수수색 영장 그 청구하고 신청한 것이 그 퀴어 축제 이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홍준표 시장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그 촉발됐던 고발의 주체가 마땅치 않은 거죠. 대구 참여연대가 그 마땅치 않은 거고 더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 고발의 내용이에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말이 되나?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죄인가 했더니 다시 한번 기사를 봤더니 이제 대구 참여연대가 뭘 고발을 했냐면은 홍준표 시장을 대구시 홍보실에서 홍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홍 시장을 홍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름 대선 주자인 홍준표 시장이 그 광역시장을 대구시장을 2년도 안 했는데 내년에 총선에 나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총선 제낀다라고 하면 다음 지방선거인가? 그러면 지방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2026년도에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3년 뒤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이제 대선 주자라고 본인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다음 대선은 언제냐? 2027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구시에서 시장님을 갖다 이렇게 조금 올려줬다고 축하 세워 줬다고 한들 이게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되겠느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참여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트집을 잡는 거를 대구 경찰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거르지도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짓을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몹시 불쾌하고 따라서 내 권한인 대구시장으로서 경찰들은 이제 우리 대구시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잠깐 끊어가면 네네. 홍 시장의 불만. 그 제가 궁금했던 그거였거든요. 선거법 위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이 정부 부처 장관들이나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도 시에서 이런 유튜브로 홍보 영상을 많이 해요. 네네. 홍 시장 대구시 것처럼. 네. 그럼 그분들도 한참 남은 차후 뭐 대선이나 이런 선거와 연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다 기소돼서 압수수색 받는 대상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뭐 유죄 판결이 나오겠는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검사 출신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런 복선 같은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네네. 경찰이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건 좀 과하다. 시간적으로 네네. 과하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뭐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 올라가면 아 뭐 잘했다 무슨 형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그 이야기가 말씀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대구 경찰이 좀 잘못하고 있다. 과하다. 잘못하다기보다는 네네.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엮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개인적인 견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홍 시장이 그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네네. 대구시 공무원들과 함께. 근데 그 경찰이 또 출동해서 공무원들 뜯어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한 명도 부상당했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홍 시장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건 어떻게입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아마 일단은 법제처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집회와 집시법하고 도로법하고 이제 충돌이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 그 부분은 홍 시장님이 조금
그 오버한 거 아닌가. 그건 홍 시장이 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중요한 거는 법제처나 더 나아가서는 법원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그 시위하는데 도로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설치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하나는 대구 경찰이 과했고 하나는 홍 시장이 과했다라고 정 변호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 출신이 보기에 일단 지금 대구시랑 경찰이 싸우고 있는 대구 자치 경찰이 싸우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고 사실은 대구시청 공무원도 대구 경찰도 대구에서 한솥밥 먹는 공무원들이라 시청 직원들과 일개 이제 경찰 직원들은 서로 뭐 악감정도 없을 거고 잘못도 없는 건데 대구 경찰청장과 홍 시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뭐 내전 양상이라고 할까요?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정혁진 변호사님과 거의 일치한 의견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위 때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아선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신고된 집회에서는 그 도로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유 허가를 받았어야만 한다라고 대치할 일은 좀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대구 참여연대가 아무리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한 비판하는 게 역할이라고는 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할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대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때는 당연히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걸 홍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어떤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고 오바였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사안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 가 되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은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실 경찰청이 이번에는 좀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예.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대구 경찰청에서는 피어 축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둘 다 적당히 하시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당히 좀 해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 아무리 자치 경찰제라고 하긴 하지만. 지자체 장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있을까? 잘 이례적이거든요. 무언가 이 갈등의 대립구도가 다른 양상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홍 시장의 글에 따르면 대구경찰이 대구시의 보조금 현황 자료도 내놓으라 했다며 경찰 미쳤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건 대구경찰청은 윤 대통령 이름을 거론합니다. 자, 이게 뭐 갈등 구도가 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라며 굉장히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 가짜나서 말 안 나온다라며 경찰을 매우 비판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까지 왜 요구했을까 경찰은? 자, 그러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윤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고 해서 우리도 내놓으라고 한 거다. 특정 사안이나 수사는 무관하다. 라고 대통령 이름을 거론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갈등 구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대구경찰청장님과 홍 시장의 싸움이 아니라 뭔가 홍 시장과 현 권력과의 무슨 불편한 사이인가라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게 좀 이런 구도 아닙니까? 너 왜 그래? 미치지 않고서야 하니까 송열이 형이 뭐 지금 그런 대통령 이름까지 대구 경찰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퀴어 축제 관련해가지고 예. 집시법은 이제 그 주무 부처가 말하자면 경찰이고 도로법은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주관하는 법이 틀리니까 이게 퀴어 축제라는 사안을 놓고서 좀 충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갈등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진행돼가는 양상이 이게 단순한 그런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더더구나
집권 여당 소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이것은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장 또는 이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예. 여기와 교감 없이 대구지방경찰청장 직권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광역, 그것도 집권 여당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압수수색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내역까지 전선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현직 당대표에 의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홍준표 대표께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을 쭉 모아보면 이것이 과연 연관성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내에서 당 상임고문을 해촉했듯이 뭔가 좀 관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예.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면 혹시 대구 경찰이 대통령 이름을 판 걸 수도 있죠. 홍 시장과의 갈등 국면에 대통령 이름을 판 걸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바르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좀 바르게 논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쪽이요?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찰이 대통령 이름 판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에 대해서 대구 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퀴어 축제에서의 도로 점용 관련한 갈등, 두 번째는 대구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두 건과는 별건으로 지금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냥 협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애써 갈등을 만들고 용산과의 대치 전선을 만들려고 한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좀 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두 건, 지금 최근에 시끄러운 논란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용산과 혹시 홍준표 시장이 소위 대척 국면을 만들려고 그래서 중앙무대에서의 뉴스에 등장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숨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저는 대구시가 이거에 대해서 갈등 그다음에 대치 국면을 만들지 말고 협조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마지막 자 중앙정부 중앙정치는 맡겨놓고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대구 정책을 올바르게 펴서 대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자꾸 저렇게 안에서 공무원, 시청 공무원, 경찰청 공무원 이렇게 불편하게 갈등 만들고 손해 또 피해 시민들이 보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패널 개개인의 견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의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사교육 관련해서 정부가 신고하라. 과도한 사교육비 조장과 관련해서 사흘 새 40건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사교육 2건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그제까지 총 40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합니다. 사교육업체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심 사례가 6건, 교재 끼워 팔기 4건, 교습비 초과 징수 4건 등등등등. 수험생들 사이에서 몇 해 전부터 소위 킬러 문항이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이거 수년간 비싼, 특정 지역에서 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특히 학교 교과 과정만 따라온 학생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논란이 몇 년 사이에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그런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는데 정치적인 쟁점이 된 상황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많습니다. 사교육비가 식비와 주거비를 합친 수준 내지는 능가한다라는 지적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지난 1분기 중고교생 자녀 등 가계소득 상위 20%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가 114만 3천 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64만 6천 원. 먹는 것 줄여서 애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식비의 거의 두 배. 주거, 수도, 광열비, 사는 주거비가 53만 9천 원이었어요. 해당 가구가 평균. 그러면 식비, 주거비 합치면 이거 얼마입니까? 11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식비, 주거비 합친 수준이 사교육비로 나간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 부부 두 사람 맞벌이 따지면 한 사람 월급이 저거로 다 나가네요. 사교육비와 주거 식비로. 만약에 여기에 대출까지 꼈다면 뭐 저축 저금은 딴 세상 얘기가 되겠죠. 김수경 교수님. 아니,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럼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뭐 수학 한 과목, 국어 한 과목당 그 액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요. 저도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아직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해요. 저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고등학교 보내봐. 고등학교 보내면 진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기를 느끼기 전에? 그렇죠. 통장에 잠깐 있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온통 다 사교육비로. 학원비가 진짜 사교육비가 비싸긴 해요. 정말 비싸요. 그리고 뭐 국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뭐 과학, 사회 뭐 이런 것까지 다 듣게 되면 정말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공교육 붕괴와도 연관이 깊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는 도저히 수능을 잘 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공교육 선생님들도 어차피 너희들 학원 가서 다 배울 거잖아라고 하면서 어렵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배워서 소화되어야 될 부분이 다 사교육에 떠넘겨지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도 치열하게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안 배우고 다 학원에서 배운다. 킬러 문제는 도저히 공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겁니까?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알지도 못하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80분 동안 50문항인가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긴 지문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찍어서 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 강사들이 뭐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다, 몇백억짜리 집에 산다, 슈퍼카를 타고 온다라는 게 높은 사교육비가 다 스타 강사들의 뭐 수십억, 수백억 연봉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일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막 새벽같이 줄을 서서 등록을 해야 될 만큼 인기가 아주 좋다 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의 갈퀴로 돈을 긁어 모으는 수준으로 돈을 버는 거죠. 김수영 교수님도 이제 아이 한 명 키우시는데 주변에서 사교육비 무서워서 둘째 못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건 저출산하고도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사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막 집안에 돈이 많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부자면 둘 셋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사교육비는요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부자여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 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아이를 결핍 없이 아이가 보내달라는 학원을 다 보내면서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면 둘째 못 낳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게 될 때 양가의 할아버지를 보게 된다. 요즘은 그게 대세라는 뭐 유행어가 돼 있을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부자냐에 따라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것도 보내는 거지 부모가 돈 벌어가지고 그 사교육비를 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저출산 문제도 해요. 사교육비 부담과 연관이 깊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군요. 교육 문제는 다른 부분에도 연동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사교육 특정 잘 나가는 학원 그룹의 팽창이 편의점 수준이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기준 서울 소재 학원 총 24,284곳, 편의점 8,597개보다 약 3배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 원을 돌파했다. 라는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치동 목동 학원가에 이어 고덕, 마곡, 마포 등으로 확장세다. 공인중개업체 A씨, 마곡동에 학원 교습소 차리려고 10명이 대기 중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명문대 나온 박정호 의원님. 예전에 그래도 박 의원님 세대 때까지는 학교 착실히 다녔어요.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수능 쳐서 뭐 좋은 대학 갔어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신세대. 그러니까. 김수영 교수님의 분석이에요. 저희 때는 거기서 완전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뭐 몇 개 추천해 주시는 참고서 조금 더 보면
그냥 그걸로 학력고사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저히 뭐 안 되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이 혼란에 대해서 현재 수험생을 앞둔 가정에서 혼란스럽고 뭐 걱정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그건 감안해서 교육청이 좀 교육부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교육 때문에 우리 경제 그다음에 인구 구조마저도 그다음에 전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금 저희 사회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킬러 문항이나 그다음에 학원가의 일타 강사 등과 연관된 무슨 소위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저는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줄지는 분명히 저는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도 이권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다루어서 그다음에 차분하게 가야 될 부분은 지금 많은 국민들 걱정하는 부분만큼 좀 예. 조심하게 다루되 분명하게 정리해서 수면으로 드러내고 걷어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꼭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수능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다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공교육이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예.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하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었던 수업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있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보면 뭐 맨날 행정 업무에 힘들어서 공부 못하겠다고 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맨날 그냥 뭐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냥 방치해두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문제는 없었는지 저는 예. 이 부분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견입니다만 상당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공교육이 먼저 붕괴됐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원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교육 시장의 혼란을 그만 줘라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5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저는 정말로 이제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또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 교사들까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서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능이 어떻게 치러진다 이런 것은 4년 전에 이미 고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5개월 남겨놓고 대통령께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개혁을 기왕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경쟁 교육 또는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고등학교가 서열화돼 있는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개혁의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쉬운 수능, 이게 어려운 수능 또는 킬러 문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다 보니까 현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개월 남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라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원들 일각에선 아니 혁신위가 무슨 검찰 대변인이냐 라는 격앙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윤리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써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첫 쇄신안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해라.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라고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강제 권한은 없어서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의 선택입니다. 의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 대변인이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퍼플리즘선 제약이다라는 혁신을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를 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먼저 뭐 서약서를 제출하든지 해야 진정성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의원 전원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제출하라고 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추락한 근본적 진단입니다. 그 근본적 뿌리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입니다. 자,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오늘 결론 날 듯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리특위 자문위가 오늘 김남국 징계안 결론 심사를 합니다. 앞선 세 차례 회의 때 전문가 조언 토대로 위법성을 검토했습니다. 자료도 안 냈어요. 그래서 판단에 차질을 주고 있다라며 윤리특위 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불쾌한 입장도 감지됩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래 내역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우리가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건 안 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기록만 낸 거예요? 예, 뭐 기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추가 소명을 하셨습니다. 신문 기사 뭐 이런 거 하고 그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또 코멘트를 하면서 거기 뒤에 이제 부록까지 다르더라고요. 거래 내역은 뭐 본인이 이제 안 냈고요. 자,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셈인데 정법전 오늘 윤리자문위가 어떤 결론 낼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김남국 의원이 자료를 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진상조사 하라고 신청까지 이야기까지 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냥 그 식원을 갖다 했던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그 예측하냐면요.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거예요. 언제 사퇴하느냐? 12월 말쯤에 사퇴할 거예요. 왜 사퇴할 거냐면은 김남국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시행일이 언제냐면은 공포 후 6개월 후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료 같은 걸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자료 또 내기 싫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어차피 뭐 이제 국회의원 임기도 다 끝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국회의원 이쯤까지 했으면 됐지 하고 저는 사퇴할 것 같은데. 네, 개인 의견입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국회의원을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왜 하지 말았었어야 했냐면 지금 가장 불명예스러운 법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다 받게 된 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리게 되냐면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냥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계속 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처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안 냈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비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거래 내역 미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이 증거 제출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절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자료로서 증빙하라. 라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안 낸다라는 건 본인에게 제기된 국민적인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려는 책임 방기 내지는 어떤 무책임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인 것 같고 일단 윤리 심사위의 어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도 법조인이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은 똑같은 법꾸라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간의 관심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좀 버티고 의원직 최대한 늦게까지 가고 이 국면 대충 넘어가자라는 게 여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보면 당의 자료 모두 제출하겠다, 코인 다 팔겠다 해서 1차 그때 7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도 윤리특위의 모든 자료 다 제출하겠다라는 것도 한 18번째 뻥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보면은 그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해서 네 가지 징계안 중에 뭐가라는 이제 채택해서 윤리특위에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면 사실은 탈당은 했다고 합니다만은 저 윤리특위에서 조만간 또 결론 못 내요. 뭐
저희 당 윤리특위 소속 의원님들은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 결사옹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거 처리를 안 할 겁니다.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한 두어 달 가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려면 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수사해야 이 건이 나오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는 뻥뻥뻥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분명하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지. 탈당했으니까 나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여러분들한테 신뢰도 깎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어떤 징계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소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명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하고 싶은 자료만 제출했다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해왔던 게 국회 관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내일 또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횟집 회식, 참외 먹방, 장외 여론전 맞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횟집 사장님들이 많이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횟집, 단체 횟집 회식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성장 많이 늘었어요, 대표님.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있죠.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물을 좀 오염수 있다는 걸 하지 말고 네. 서민을 위해서 말씀 좀 잘해서 네. 밥 먹고 살게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열심히 네. 또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우리 수산업자 또 횟집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괴담과 선동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군요.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아까워하는 것 같다, 자꾸 마신다고 하니 라며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로 부르겠다라고도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측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드 기지의 선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사드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고 인체 무해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자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결국 이렇게 괴담 유포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야가 정쟁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사드 때 가발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은 환경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100% 다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바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이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드에 따라서는 추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다는 점 등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사드기지 주변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을 우리 이덕실 대표님 어떤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한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 완전하다고 나오시니까 다행이죠.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확보되지 않았나요? 자, 김수영 교수님, 박주민 의원은 그때 그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노래 불렀던. 문재인 정부 때 왜 환경평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환경평가 했어야 박주민 의원이 환경평가 결과 못 믿겠다 이런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어떤 흑역사가 이렇게 계속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뭐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죠. 그 말도 무척 무책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인정을 한 이 마당에 박주민 의원이 그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갖다 주면 믿을 것인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오염수 문제도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수산시장 가서 회도 먹고 했지만 이럴 때 수산시장 가면은 사장님들이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202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알프스를 거치지도 않은 오염수들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매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해양의 여러 곳에서 방사능 수치들을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위험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생선도 먹고 회도 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그 알프스를 통과해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된 물을 방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지난 한 10년 동안은 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다들 회 먹고 고기 먹고 생선 먹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횟집 사장님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정신승리 그만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민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타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소비를 진작하는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야당의 입장에서 야 국민들 우려를 대변해서 정부에게 좀 천천히 가자라는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낼 수도 있습니다만 사드 태처럼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김 교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신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예,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또 예고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우리 시청자분들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